아픈데 고생하셨구먼. 속상해한다고 저게 뭐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냥 털어요. 털어버려야지 뭐 어쩐디야. 내가 엄마 그럼 7만 5천 원 엄마 줄게. 7만 5천 원 돈이. 아이씨 어쩌겠어. 속상해도 에이 이런다고 이게 되게 죽은 감태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잊어버려. 잊어버려야지 뭐 어쩐디야. 새벽부터 니들이 고생했지. 미안해서 자식들 볼 낯도 없다. 오늘 그냥 푹 쉬어. 저 떼는 건 언니 보고 떼라고 하고 언니랑 오빠랑 떼라고 그러고 엄마 오늘 이러지 말라고 그런 게 잊어버리고 자. 잠이 오냐 자지. 차네. 응? 손도 차. 이제 난 저기 정리하고서는 갈려. 그래요. 응. 가야 또 시장도 봐서 또 애들. 이거 편하다. 이럴 땐 어찌해야 할까. 당황스러워 좋아하던 일도 손에 안 잡힌다. 그 시각 만반의 준비를 끝낸 며느리. 허리 아픈 어머니께 약을 발라줄 참이다. 예, 된 거 저기 틀 좀 발라줘요. 아이고, 그러니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지를 무더기하니 무지개. 아이고. 며느리를 보자마자 어머니의 본능이 깨어났다. 너 손 댄디. 응. 그거 우초다가 댄디 들지름 바르면 이내 이 저기 화닿기가 가시오. 이렇게 될 동안 며느리는 어찌 참았을까. 손가락도 부쩍인 것 같은데. 아이고. 감태 때문에 경황이 없어 며느리에게 화까지 냈던 어머니. 이래저래 마음이 착잡하다. 부디 덧나지 말고 말끔히 나아야 할 텐데. 이거 해주려고? 저도 힘들을 텐데, 너도 힘들을 텐데 고맙다. 엄마가 안 아프야 하는데 아파서 누들하려고 하니.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도 온 마음을 다해 위로를 건네는 며느리를 안다. 아프지를 않아야 하는데 아프니까 걱정이 문제지. 어린 시절 일찍 부모를 떠나보내고 홀로 자란 며느리. 용재 씨도 같은 처지라 더 안쓰러운 마음이다. 저도 영렬 친구돼 갖고 그런 데로 시집오는 갖고 저도 고생이지. 서로의 인생이 닮은 고부. 하늘이 맺어준 인연일 것이다.